니콘 스피드라이트 SB500은 무선 촬영을 지원합니다. 이 니콘 D750처럼 내장 플래시가 있는 카메라에서는 이 플래시 내장 플래시의 메뉴를 CMD 커맨드 모드에 놓고 내장 플래시를 마스터로 해서 이 SB500을 제어할 수 있습니다. 이 SB500 측면에 보면은 AB 그룹이 있고 채널 3번이라고 표기되어 있는데 A 그룹에다가 플래시 세팅하고 카메라에서 내장 플래시를 마스터로 놓고 A 그룹을 매뉴얼 모드, 광량을 128분의 1초로 세팅하고 채널은 3번으로 세팅한 다음에 이제 촬영하면 내장 플래시를 무선으로 제어하여 촬영할 수 있습니다. 지금은 D750을 내장 플래시를 마스터로 사용하고 SB500을 슬랩으로 잡아서 촬영했는데 SB500을 메인 조명으로 마스터 조명으로 사용하고 다른 스피드라이트를 슬랩으로 설정해서 촬영하는 것도 가능합니다. 이 SB500의 광량이나 어떤 모드 등은 이 카메라에 있는 내장 플래시 이 모드 메뉴를 사용해서 조작할 수 있습니다.